네, 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수비 영상을 좀 찍으려고 나왔는데, 특히 오늘은 3루수 위주로 좀 찍으려고 해요. 초보자, 중급자, 프로 선수들도 다볼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려고 오늘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어떤 점이 좀 수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솔 이 생명과학에서 또 이렇게 핫 부스터 크림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바르고 하면은 열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바르고 오늘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크림, 젤. 오케이. 그렇지. 네, 오늘 같이 할 훈련 보조.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J1. 오이, 호마. 다시. 제가 훈련 보조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Hi, I'm J1 Lee. I'm 14 and then I play infield. Third and second are primary and then short is secondary. Okay, so what's your favorite position? Third? Third? Yeah. 오케이. 오늘 3베이스 수비 영상이니까 같이 오늘 한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수비 훈련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링 훈련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핸드링 훈련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원리 정면. 다리 벌리고. 왼발 앞에. 오케이. 정면. 그렇지. 네. 굿. 처음에 3루수다 보니까 원핸드를 되게 많이 해요, 3루수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원핸드 핸드링으로 하는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하고 앞으로 미는 연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바운드가 큰 바운드가 많고 또 원핸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원핸드로 미는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포핸드. 그래. 네. 네. 포핸드도 똑같이 이렇게 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 당기는 것보다는 네, 백핸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핸드링 할때 왼손이 이렇게 조금 이게 좀 감싸는 동작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3루수 수비할 때 백핸드 할때 자꾸 그대로 밀고 가면은 공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잡을 때이 손목을 약간 사용하면서 이렇게 감싸는 동작으로 공이 안 빠지게 이 동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라스트 원. 오케이. 굿. 처음에는 퍼스트 베이스 공 던지지 않고 이렇게 잡는 핸드링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바운드가 어떻게 바운드가 됐을 때 어떻게 핸드링을 하는지를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이렇게 잡는 것만 핸드링. 이렇게 앞으로. 이 3루수는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를 항상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 붙여서 이렇게 핸드링 하는 거를 몇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왼발로만 조정을 할 거예요. 앞에, 뒤에, 앞에. 그 다음에 백핸드는 오른발로. 이렇게 앞에, 오른발로 백, 뒤에. 요거를 이제 핸드링으로 조정할 건데, 바운드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같이 스텝을 하면서 바운드를 최대한 내가 얼마나 만큼 쉽게 잡을 수 있는 바운드를 만드느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텝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 판단이 빨라야 돼요. 3루수는 항상 숏 앞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숏 앞으로 잡으면 좋기 때문에 공을 바운드 첫 바운드를 보고 판단을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바운드 조금 짧은 거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숏 앞으로 잡을 수 있게끔. 너무 쉽죠? 앞으로 이렇게. 너무 쉽죠? 좀 빠른 걸로 쳐주세요. 공이 빠르기 때문에 잡는 것만 하면 돼요. 움직임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냥 글러브만 대면서 잡기만 하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세 남게 있어야 돼. 그렇지.
너무 쉽네요. 아! 아! 너무 쉬워요. 안타. 핸드링. 와. 쉽죠? 자, 게임. 오케이. 사실 그건 안타예요. 안타요? 네. 수치로는 안타로 나오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에러죠. 잡을 수는 있는 건. 수치로는 네. 에러는 안 나오고 안타. 범대야 네. 공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핸드링을 먼저 해주시면 이 공이 왔던 타고 날라와도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삼루수는. 그래서 이 핸드링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삼루수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루수의 스타트. 어떻게 스타트를 하냐. 두 가지 보통 방법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점프 스텝을 했어요. 그 테니스 칠 때 보면은 이렇게 점프 스타트를 하거든요. 이제 공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이렇게 스타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공 맞을 때 그냥 스타트하는 거예요. 네. 도로하는 것처럼 타이밍 잡아서 칠 때 그냥 맞을 때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동작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점프할 때 점프해서 스타트가 안 맞아 버리면 되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스타트해도 상관은 없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린 거 아니면 빠른 거예요. 삼루수는 느린 거 했을 때는 보통 러닝 수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원핸드 핸드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발 스타트가 삼루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래서 수비는 많이 할수록 늡니다. 네, 그래서 삼루수나 유격수나 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필딩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감이 잡히고 내 바운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뒤에 그라운드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앞에서 오늘 필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핸드로 지금처럼 원핸드로도 충분히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갔으면 되게 어려운 바운드였거든요. 손을 앞으로 감으로써 바운드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숏 하프를 잡을 수 있게. 아 이런 거 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지금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밑에서 던져도 되는데 아마추어 같은 분은 밑에서 던지면 성구와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위에서 밑으로 FM으로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야 정확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송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구가 빨랐을 때 어떻게 스텝을 하고 송구를 하느냐 두 번째는 타구가 느렸을 때 어떻게 스텝하고 바로 송구를 하느냐 요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타구 빨랐을 때 잡고 스텝 네, 이런 식으로 타구가 빠르기 때문에 투스텝을 해도 충분히 퍼스트까지 던져서 죽일 수 있어요. 또 다시 잡고 셋 이런 식으로 왜냐면 타자가 아무리 발이 빨라도 공이 빠르면 한 세네 발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스텝을 해서 그 대신 퍼스트 스텝 할 때 스텝을 멀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성이 좋아지니까 아웃이죠. 하나 날랐어. 타고 빨랐을 때 이렇게 스텝해서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스텝해서 자 두 번째는 타가 느렸을 때 보통 완전히 느린 거는 러닝스루 하지만 적당히 느렸을 때는 어떻게 스텝을 해야 되는지 조금 느린 거
조금 느린 거는 원스텝 해도 충분히 죽어요. 그래서 원스텝 이렇게 해도 다 죽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느리게 오는 거는 약간 앵글을 잡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앵글을 잡아줘야 펄스피스까지 던지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은 잡고 나서 던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앵글을 조금 잡아주면서 방향을 펄스피스 방향 그렇게 되면 던지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자, 여기서 앵글을 잡아주고 앞쪽으로. 자, 마지막은 이제 러닝 트로우를 할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앵글을 잡아놓고 들어가면은 훨씬 던지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던지는 방향 쪽으로 앞서 앵글 잡아보고 오케이. 수비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핸들링 연습하는 방법, 두 번째 스텝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송구. 아마추어 분들은 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정확성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스텝을 멀리 하는 게 정확성이 훨씬 더 좋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격수를 한번 컨텐츠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선녀수 공지하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으면 죽어. 이건 못 잡지. 기억에 남는 에러라든지 예전에 2015년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애리조나 아직도 기억나. 애리조나랑 시합하는데 저희가 이기고 있었어요. 한 3점 차인가? 이렇게 이기고 있었는데 3점 땅볼을 제가 송구 실패인가 아무튼 에러를 해가지고 그게 동점이 돼버렸어. 그게... 마무리 투도에 그래가지고 연장을 가버렸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그때 제가 원아웃 이름과 쳤는데 치자마자 안 탄 줄 알았어요. 근데 펄스페이스가 저 1루랑 2루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잡았어, 잡혀가지고 아웃이 됐어요. 그때 제가 헬멧을 던진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아~ 네. 내가 에라에서 동점돼서 내가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내서 열받아서 헬멧 내동댕이. 그때가 그 사건입니다. 아~ 네. 부스터 크림을 발랐는데 아직도 지금 팔꿈치가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열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고 그거 던지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이게 뭔가 뻐근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시합 때 이걸 많이 발랐거든요. 포지션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많이 바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치고 앉았다가 치고 앉았다면 계속 이게 식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발라놓으면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뜨겁게 할 수 있으니까 열나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회사에서 쿨도 있다고 해서 쿨은 안 쓰시나요? 쿨은 이제 경기 끝나고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열이 남아있으면은 이게 자기 전까지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쿨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여기 눌러. 내가 좋아?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